자, 4-1번 합시다. 자, 4-1번.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 자, television programs aimed at very young children are generally thought to be effective in teaching early language skills. 자, 문장이 이제 생각보다 좀 복잡한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주어가 일단은 얘가 주어야. 그리고 얘는 동사라고 보면 안 되고, 자, PP 분사라고 볼 거거든. 자, 뜻을 한번 적어볼게. 여기 aimed at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얘는 뭐 사실 이거를 길게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기는 한데 좀 간단하게 갑시다. 무슨 의미냐면 뭐뭐로 겨냥되어진 이렇게 해석을 할게. 뭐 겨냥이라는 말을 모르진 않지. 그래서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겨냥되어진 매우 어린 아이들 쪽으로 겨냥되어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자, 일반적으로 자, are thought 생각되어진다. 뭐라고 생각되어진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뭐할 때? early language skill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early language skill이라는 말은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 어린애들이잖아. 어린애들한테 이제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뭐 조기 교육?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하지. 어린애들한테 일찍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될것 같네. 그래서 조기 언어 스킬, 조기 언어 능력을 가르침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서 지금 글쓴이가 뭔가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애들한테 언어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도 생각해 보면 한 유치원 때쯤 아니면은 그보다 더 어렸을 때막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게 막 예쁘장한 누나들, 뭐 형들 나와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언어에 대해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막 애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겠지. 뭐 EBS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한 연구가 was done 되어졌어. 연구는 되어지는 거지. 연구가 되어졌다. 연구가 시행되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그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잘 봐봐. From A to B. 보여? 이거 15개월, 24개월이거든. 진짜, 진짜 애기들이지. 그러니까 15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아이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문장 구조.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to 부정사 있잖아. 이 to 부정사가 이 능력을 이렇게 수식을 할 거거든. 그래서 뭐할수 있는이라고 해석하자. 그래서 새로운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 배워? Either a television program or an adult speaker 하고 이제 닫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색깔펜 있으면은 색깔펜 들고 우리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자. Either or.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 적어볼게. 자, either A or B 하면 무슨 뜻이냐면 A 또는 B라는 뜻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거든. 어법 용어로 상관접속사라고 하는데 그 어법 용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뜻만 잘 기억해도 괜찮아. 자, 근데 항상 같이 공부하는 게 이거야. Neither A nor B. 이거를 항상 같이 배우거든. 얘는 무슨 뜻이냐면 A도 B도 아닌이라는 뜻이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나오는 이 N 있지. 이 N을 우리가 이제 not, no, never 이럴 때 N이 항상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정, 아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뜻 기억하자. Either A or B. A 또는 B.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이라는 뜻이야. 보통 내신 문제론 어떻게 많이 내냐면 or 쓸까, nor 쓸까를 많이 내. either하고 파트너인 건 or이야. nor 쓰면 안 돼.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사실 안 틀리더라고. 이거 틀리는 학생들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자, 다시 해석을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 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15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아이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어른으로부터 단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딱 깔끔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내 별표 한번 쳐볼게. 이 별표를 왜 치는 거냐면 몇 년 전에 내가 가르치던 학생이 딱 요 지문이 시험범이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 아직도 기억나. 몇 년 전인데 학교는 말 안 할게.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영작하시오라는 문제에서 요거를 물어봤었어. 이 문장을 영작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자,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원했던 게 있는 것 같아. 우선은 요 what 자체가 뭔가 어법적으로 특이성을 가지지 잘 알고 있지. 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아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might have hoped 여기를 아마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 자, 오른쪽에다 한번 적어볼게. 자, 아는 사람도 한번 잘 봅시다. 자, might, may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얘 자체는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 그래서 뭐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근데 얘가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면은 그냥 뭐 일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얘가 뒤에다가 have pp를 적는다면 have pp를 적는다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 돼. 과거에 대한 추측.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였었을지도 미안 글씨 다시 쓸게.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볼까? might 동사 원형이면 그냥 뭐뭐일지도 몰라 지금 그럴지도 몰라 라는 느낌이라면 뒤에 have pp를 붙이면 요거 자체가 과거의 의미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뭐일지도 몰라가 아니고 뭐뭐였을지도 몰라 과거 뉘앙스가 딱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여기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것이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부모들이 원했을지도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 부모들이 원했을지도 모르는 것. 자, 그 결과는 실험 결과는 부모님들이 원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들이 원하던 게 실험 결과로 안 나왔다. 말이 꼬였어. 부모님들이 원하던 게 실험 결과로 안 나왔다. 이런 말이겠지.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결과는 부모님들이 원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됐지? 부모님들이 원했던 게 뭘까? 를 다음 페이지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되고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법 문제 내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영작도 할 줄 알아야 돼. 별표지, 별표. 자, 부모님들이 원했을지도 모르는 게 과연 뭘까? 뒷문장? 뒷페이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children younger than 22 months. 자, 애들. 어떤 애들? 22개월보다 더 어린 애들. 그러니까 생후 22개월이 안 된 찐 애기들. 얘네들은 인식할 수가 없어. 물체를. 뭐 할 때. 자, pp지. 동사 원형이 뭐야? teach. teach의 pp가 taught잖아, taught. 그래서 물체의 이름을 가르침 받았을 때 뭐에 의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생후 22개월보다 더 어린 애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물체 이름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물체를 인식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배웠는데 모르는 거지. 다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배웠어. 제대로 알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 자, 여기에다가 색깔펜으로 밑줄 쳐봅시다. 자, 그들은 누구? 아이들, children 말하는 거지. children.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 뭘 한 거야? 요거 한 거지. 물체를 알아본 거 얘기하는 거겠지. they는 children. did so는 identify an objec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법적으로 이거를 대명사라고 하고 대동사라고 하지. 그래서 children이 복수기 때문에 they를 쓴 거고 아이덴티파이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쓴 거지. 여기서 비동사가 아닌 did를 썼다. 됐지? 비동사가 아닌 대동사 did를 썼다라는 거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말이 이제 흐름을 한번 타보자. TV 프로그램 가지고 물체 이름을 배웠을 때는 물체를 인식을 못하더라. 근데 애들이 물체를 인식을 했다? 쉽게? 뭐 할 때 쉽게 인식을 했다?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 실험 결과가 지금 뭐냐면, TV 프로그램 가지고 배우는 거 효과 없어. 어른들한테 직접 배워야 효과가 좋아.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연구자들은 말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거 의미 없고, 어른들한테 배워야 아이들이 제대로 물체를 이해하더라, 인식하더라 하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바꾸기 때문이야. 그들의 말 패턴과 표정을 바꾸기 때문이야. 어른들은 애들한테 말할 때막 이렇게 표정도 바꿔가면서, 또 똑같은 말도 약간 패턴을 바꿔가면서 말하지. 뭐 하기 위해서? 여기다 쓸게.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더잘 이해하도록. 내가 방금 해석을 조금 잘못했는데, 그것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이라고 하자.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른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더잘 이해하도록 이해하는 것.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더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됐지?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법에 치중한 느낌이 강해서 해석으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볼게. 자, 연구자들이 말했어.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거냐면, 어른들은 말 패턴과 표정을 바꾸기 때문이야. 도와주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들이 어른이 하는 얘기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말 패턴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발생하지 않아. 텔레비전에서는. 됐지요? 자, 어법적으로 계속 적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 this indicates that. indicate. 가리키다. 라는 뜻이야. 이것은 가리킨다.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소통해야 돼. 뭘 위해서? 더 좋은 언어 발달을 위해서. 해서 글 끝.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애들이 텔레비전 가지고 언어를 배우면은 이게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른들하고 배워야 말을 좀 그래도 잘 하게 되고 어떤 사물 인식도 제대로 하게 되면서 언어 발달이 잘 된다. 이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지. 이렇게 단순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